1만 8천여 신들의 섬. 여러분들은 제주 신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오종엽에 만난 사람에서는요, 한진호 작가를 만나봅니다. 한진호, 그를 지칭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그 역할과 그 이름들은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왜냐 그 강연에서 이렇게 뵙다가 이렇게 또 옆에서 보니까 너무 좀 기분이 새롭습니다. 예. 민망합니다. 이번에 사라진 것들의 미래 책을 편찬하셨는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뭐 제 입말로는 저 스스로를 제주가 낳고 세계가 버린 딴따라 무허가 인간 문화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그 마당극이라든가 뭐 풍물, 탈춤 이런 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통 연희들을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게 뭐 20년이 훌쩍 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작업했던 이렇게 극본들을 모아가지고 묶어서 이제 책을 내게 된 겁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제주의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섬을 신화적으로 풀어낸 작가.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사춘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한참 이제 문학소년이었던 시절도 있고 대학 들어가가지고는 예, 탈춤반 활동하고 그러면서 뭐 마당극이나 이런 거 하게 됐고 이제 제주도 구슬 또 본격적으로 탐색하게 되면서부터는 주로 이제 연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우로 직접 무대에 서는 연주자로 서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30대 중반쯤 돼가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무대에서. 그러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제 그 사춘기 때 열망을 다시 끄집어내서 글을 쓰게 됐죠. 거리를 누비며 세상을 참견해온 작가. 고향을 바라보는 애정어린 시선은 확고한 예술로 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주 굿과 신화가 있었죠. 창작가로서 이제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굿, 제주 굿, 그리고 제주 신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어줍잖게 이제 그 소위 민속학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제 발품을 팔면서 뭐 굿 현장뿐만이 아니라 무슨 해녀랄지 중산간의 목축이랄지 뭐 건축 기술 다양한 민속 문화들을 탐문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재발견하게 된 게 굿인데 굿은 그 모든 문화들을 다 뭉뚱그린 이제 말하자면 산이 있으면 산 봉우리에 해당하는 거더라고요. 굿 속에는 그게 다 요소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자연이 이제 굿의 그 마력에 빠지게 됐고 굿을 이해하다 보면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이 다른 부분들도 이제 습득이 된다 이런 생각을 얻게 됐어요. 작가가 기억하는 제주는 조금씩 사라져만 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우리 이야기를 말이죠. 저는 좀 그 운명적인 뿌리예요. 제가 지금 이제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안 가족사인데 할머니 아버지가 1903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하와이 이민자 중에 한 분이에요. 한 7, 8년 살다가 돌아오셨는데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오셨고 저희 할머니도 이승만 정부 때 약간 제야운동 비슷한 걸 했고 저희 큰 외할아버지는 사상 무장대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5살에 고아됐고 집안이 그렇게 20세기 제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좀 어떤 역사적인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내 가족의 이야기,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 어떤 예술로 남기자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는데 정말 평범한 제주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살아있는 역사들을 들춰내는 게 그 제주 사람의 후손인 나의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주 사람으로서 어떤 내가 이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고 이제 지켜가야 될것 중에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모든 것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한 덩어리로 이제 뭉뚱그려져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를 탐문하는 이야기꾼, 제주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한진호 작가를 응원합니다. 땅속으로, 돌 틈으로, 자연의 몸을 숨긴 작은 꽃들을 본 적 있나요? 들꽃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그 때입니다. 회원들 30여 명이 그 들꽃 사진을 찍는데 이분들이 1년 내내 찍은 작품들을 모아서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반길 수 있는 꽃들을 거기서 선정을 해서 이번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봄날의 꽃을 좋아하시나요? 꽁꽁 얼어붙은 마음도 이 작은 꽃송이를 보면 사르르 풀어질 듯한데요. 이번 전시는 컴퓨터 핸드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야생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전시로 열리기 때문인데요. 원래 오프라인 전시회로 전시장을 빌어갖고는 거기서 전시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구경도 못 올 거고 그럼 전시하는 목적이 이제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회원들이 1년 내내 들꽃들을 찍어왔는데 이걸 그냥 금년에 취소하면은 굉장히 아깝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그 온라인으로 한번 전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온라인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지나쳤을 작은 들꽃이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야생화의 진짜 가치를 기록한 전시. 부모를 찾아 떠난 이들의 여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 영화의 보배, 한복. 저는 원래 영화 프로듀서였는데 그게 뭐는 건데? 영화 프로듀서라는 직업도 이제 과거형. 찬실은 갑작스레 생계가 끊기는데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돼요. 저는 뜨고 못 보겠어. 친한 배우 소핀의 가사 도우미로 취직합니다. 영희 씨. 영희 씨. 일복만 터졌던 그녀에게 새로운 했어요? 바람이 부는데요. 전 장국영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풀리나 싶더니 찬실이 같은 PD가 없어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였다고. 너무 갑자기 현실은 무섭고 차갑기만 합니다. 찬실 씨, 그만둬도 남들만큼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온 이 세월 하루아침에 묻어지는 기분을 어찌 달랠까요? 그녀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만침입니다.